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남원을 대표하는 축제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춘향제를 둘 수 있는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환주 남원 시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축제인데 기다리는 사람이야 뭐 금세 오는 것 같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준비 상황입니까? 지금 축제 상황. 이제 나흘 남았는데요. 예. 지금 남원은 이제 춘향제 준비를 거의 끝내고 막판 점검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기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남원에 그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시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예. 축제이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춘향제야 뭐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은 또 이 기간 동안에 춘향제 기간을 이용해서 그 남원을 찾는 사람들, 지리산을 오고 또 발해봉에 있는 철축제를 구경하러 오고 예. 또 수학여행도 많이 오는 그런 시기여서 지금이 남원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아주 분주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날짜를 한번 짚어주시면 정확한 일정이 원래보다는 4월 초파일로 지금 옮겨졌다고 얘기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네. 춘향제가 지금 85회째인데요. 네. 종전에 쭉 그 4월 초파일날 해 왔다가 뭐 한때 이렇게 세계 그 글로벌 시대에 맞춰가지고 뭐 양력으로 해야 된다 해서 4월 마지막 째주 주말로 이렇게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해왔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춘향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머릿속에 4월 초파일날 축제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니까 뭐 절대 한 85% 이상이 초파일날이면 좋겠다 해서 초파일날로 이제 확실히 고정을 시키고 처음으로 이제 하는 그런 춘향제가 되겠죠. 네. 장단점이 있긴 한데 예. 워낙 그 오랫동안 해왔고 또 사람들이 그 초파일날에 대한 기억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날짜는 이제 초파일날로 고정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에는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도 싶었어요.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치러냈다는 호평이 있었습니다. 예. 예. 작년에 아신 것처럼 이제 세월호 때문에 당초에 예. 날짜를 정해놨다가 연기해서 이제 6월 달에 치렀던 뭐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치른 춘향제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되게 이제 6월 달이기 때문에 행사를 야간에도 많이 이렇게 치르고 또 오히려 다른 지역에 행사가 없을 때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비껴서 이렇게 온 점도 있고 네. 저희가 또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광안루원 전체를 이제 문화재이기 때문에 잘 공개 개방을 안 했었는데 광안루원을 활용해서 네. 광안루원의 그 아름다운 실경 무대를 배경으로 해서 해놓은 행사 네. 또 주간 야간에 했던 행사 뭐 그런 점 또 우리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 작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네. 그 길놀이 그런 행사를 네. 뭐 동원형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형으로 바꿨던 것. 무엇보다도 작년에가 처음 시도된 것은 그 국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공연예술제의 성격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네. 국비를 처음 이제 3억 지원 받아서 했는데 네. 그 공연예술의 수준이 네. 굉장히 높았다. 뭐 그 오신 분들 이야기는 아마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히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네. 거의 생각도 못했던 그런 공연을 멋진 공연을 네. 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네. 시민 자발 참여에 공연 문화도 성숙됐다 해서 국비까지 받고요. 네. 올해도 부담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도 뭔가 색깔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작년에보다 더 한 단계 이제 예. 발전을 시킨 것이고 예, 예, 예. 또 국가에서도 그 국비를 작년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있어서 조금 뭐 아쉬웠던 부분 이런 부분을 대폭 전환을 시켰는데 이제 확실한 춘향제의 정체성을 찾자. 이제 과거에 축제가 많이 있을 때 주로 네. 이렇게 그 풍물장터나 뭐 난장 위주로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냥 흥겨운 행사도 좋지만 먹고 놀고도 좋지만 좋지만은 네.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전통 축제 또 네. 공연 예술제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춘향제가 가지고 있는 춘향제만의 그런 컬러를 더 강하게 내뿜으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종목을 많이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제 풍물장터도 먹거리 그런 거 먹거리 부스는 외지 부스는 이제 거의 차단을 시키고 먹거리 부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읍면동 그 자원 봉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 네. 실비를 받고 또 깨끗하게 하고 네, 위생적으로 예, 봉연 예술은 상당히 그 심도를 더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그리고 어떤 춘향의 스토리가 세기의 사랑 이야기니까 예, 예. 세기의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서 뭐 우리 전통적인 음악 예술도 그렇지만은 또 서양의 뭐 로미와 줄리엣에 있는 이탈리아 베로나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네. 중국 이런 공연도 같이 펼쳐지고 또 그런 공연이 젊은 층의 또 기호에 맞는 뭐 춘향제 전통 축제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그 젊은 층으로부터는 뭐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금년의 축제에는 젊은 층도 같이 참여하고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구성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아요. 네. 먹고 마시고도 좋지만 지역 농특산물 코너 만들어 놓으면 또 시민들의 농가 소득으로도 이어지잖아요. 예. 예. 축제 종목, 저희가 이 춘향제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랫동안 해오면서 지금 남원에서 생활하시는 분, 또 남원에서 생활하다가 외지로 가신 분들도 춘향제에 대한 그 향수가 굉장히 강하고 거의 네. 춘향제와 같이 일생을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춘향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또 참여도도 높고 네. 또 춘향제에 대해 또 잘못되면 그렇게 된 질타도 굉장히 심한 편인데 네. 우선 축제로서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그 대동제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준비 과정에서부터 온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즐기고 또 춘향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춘향제에 대한 진수를 충분히 보여주는 서비스를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준비하는 것이 네. 그 춘향제의 한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85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엄청난데 이제 정확하게 정체성을 좀 찾아야 될 때가 됐고 네. 삿다리와 그 요천에 소금배도 뭐 설치가 된다고 하던데 이거 예. 어떤 효과를 주는 건가요, 그러면? 요천은 뭐 서울의 한강처럼 예. 남원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그 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천, 아주 예. 아름다운 강인데요. 예. 그 외지에 오신 분들은 요천을 보고 아주 탐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천이 그 하천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그 고즈넉한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춘향 그 요천을 건너가는 다리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다리가 아니었고 그 나무 섭으로 만든 섭다리, 이제 삽다리라고 하는데 네. 삽다리가 남원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명도 쌍교, 뭐 쌍교동, 쌍교리 하는데 네. 그 섭다리를 지금 재현을 해서 옛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섭다리에 했던 것을 옛날 생활상도 엿보고 또 우리 선조들의 어떤 지혜로운 것도 엿볼 수 있고 또 한겨운 그 물이 이렇게 지금 5월 달에 물을 잘 가둬놨기 때문에 그 정취가 아주 괜찮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올라왔던 소금배에도 네. 다시 그걸 띄워놓고 또 섭다리도 만들어놓고 거기에 그 뗏목으로 만든 춘향과 이도령의 그 동상도 만들어놓고 해서 네. 예, 뭐 제가 보아도 아주 그 풍경이 어디에 놓아도 뒤지지 않는 멋진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춘향 애인 예. 공동 브랜드 맞죠? 맞습니다. 농림부에서 또 대상을 받았던데 진심으로 예. 축하드립니다. 그건 어떤 거죠? 이름이 참 예쁘던데요. 우선 춘향 애인은 남원의 모든 농산물의 그 공동 통합 브랜드죠. 우리 저희 남원 농업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우선 농토도 넓고 또 그 지형과 기후가 좀 달라요. 같은 예. 남원이라 하더라도 예. 그렇죠. 위에 고랭지에서부터 맨 아래 하류 지역부터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또 품질도 우수해서 값도 잘 받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 등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밖에서는 소비자들이. 남원 농산물, 남원 위에 파프리카나 네. 뭐 우리 고랭지 사과 뭐, 뭐 딸기, 감자 이런 게 다 우수하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이게 풀어가는 첫째 방법이 그 남원 농산물에 대한 그 인식 브랜드 가치를 올리자. 이미지가. 예, 그래서 시작했던 예. 것이 이제 통합 브랜드를 춘향 애인으로 정하고 예. 춘향 애인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출하가 되는 제품은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아. 생산에서부터 뭐 저희가 저장, 뭐 포장, 판매에서부터. 그래서 춘향예인이라는 그런 상표를 보고 그런 브랜드를 보고 사서 우리 소비자들은 마음 놓고 사서 드시면 맛도 있고 안전하고. 그래서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아, 이 춘향예인은 남원서 정성들이 만든 남원 농산물이다. 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 네.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첫 해 2013년도에 춘향예인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600억 이상을 팔았고요. 오, 네. 작년도에는 725억을 팔았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네. 그 농산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그렇죠. 어떤 브랜드인데 이렇게 나온 지 두 해밖에 안 됐는데 빨리 크느냐. 그렇게 해서 농림부 장관도 또 네. 지난달에 남원에 오셔서 직접 네. 보시고 브랜드에 대한 이제 상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 통합 브랜드로 대한민국 대상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시민이 지었다면서요? 예. 저희가 네. 이제 이름 지을 때도 애인. 시민들한테 이제 예. 공모를 받아서 어떤 게 좋겠느냐 해서 예. 춘향예인을 지었던 것이. 예, 축하드립니다. 남원 분들이 모이면 지난해에는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이완주 시장이 살림을 잘했대. 예. 예산 효율성 때문에 대통령 표창 이야기 꺼내려고 하는데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하셨길래 그렇게 예산을 꼼꼼하게 아껴서 쓰신 건가요? 아니면 적재적소에 잘 쓰신 건지? 그 원래 남원이 사실은 그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요. 원래 좀 어려운 집에서 씀씀이를 잘 알뜰하게 써야 되는 것이 그 우리는 살림과 똑같은 건데 돈을 많이 버는 것 못지않게 또 잘 알뜰하게 쓰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뭐 인건비를 줄이지는 않을 수는 없네요. 그런데 이제 예. 그 정부가 물론 이제 진짜 살림하다 보면 돈을 쓰는 여러 가지 그 과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과 약간의 그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잘 못 쓰는 데는 페널티를 주고 네. 잘 쓰는 데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남원시가 그 예산 효율화, 예산을 적절히 효율화 집행에 대한 그 사례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지자체 266개 중에서 예산 효율화 집행을 잘한 데를 일단 한 30개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 30개가 같이 예산 효율화에 대한 자기들 사례와 발표를 이렇게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저는 자신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또 남원시의 현지의 살림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첫째겠고 그 못지않게 확보된 예산을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또 네.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써야 할 것인가 네, 낭비적인 네.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네. 이런 대목에서 많이 이제 고심을 했는데 그건 전적으로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시청의 직원들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다. 또 저희는 이제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받게 됨으로써 한때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기조 속에서 예산을 정말 아껴 쓰고 네.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걸 그런 기조 속에서 앞으로 살림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일종의 어떤 지침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대통령 표창이니까 그 점 또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과의 약속 있잖아요. 공약 이행률, 매니페스토라고도 하는데 네. 수미안가로 치면 우이상 받으셨더라고요. 예. 예. 어떤 점 잘했고, 아, 어떤 점은 제가 오늘 뭐 시니컬하거나 까다로운 예. 질문은 안 드렸으니까 예.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못 지켰지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아예 통틀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저는 제 스스로는 제가 공약 약속한 것을 다 지킨다, 다 지켜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그걸 평가하시는 분들은 잘하긴 했는데 뭐 전라북도에서는 1위였고 전국에서는 6위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뭘 안 지켜서 6위인지 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방행정에서 뭐 어떤 일도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요체는 그 믿음이거든요. 특히 그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가운데서 어떤 걸 하더라도 자기가 뽑은 그 선량이 단체장이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속을 할 때도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가지고 약속을 했고 또 그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다 지켜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키지 못한 것은 네. 그 시일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공약 중에 저희가 뭐 하나씩 있다고 하면 네. 뭐 제가 이제 민선 5기 때는 2년 8개월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10년, 20년이 걸려야 되는 일을 그 가시적인 면을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이행 정도가 이제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약속했던 사항 중에서 이것만은 안 되겠다, 이건 못하겠다. 사실 이런 것은 제 머리에 남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나 또 시민들의 그 생각 판단이 이건 약속해놓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뭐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점은 제가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고 예. 또 더 강력하게 예.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옛날 보면 그 임금님이 몰래 저 민가 가서 민생 탐방하고 그러듯이요. 예. 이게 뭐 가면을 쓰신다든지 뭐 모자를 쓴다든지 택시도 한번 타보시고 예. 피부로 한번 느껴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 그런데 반응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원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거의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다 알아보고 또 그럴만한 일도 아니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그 시민들 어디나 어느 장소에 문이 있어도 이렇게 함께하고 어울리는 그런 게 있고 특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동네 목욕탕이라든지 뭐 동네 이렇게 간데 가서도 주민들하고 그냥 스스럼 없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게 그게 이제 자연스럽고 저도 뭐 생활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예 그 하루 일과 중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그 완전히 같이 이렇게 오픈돼서 네. 노출돼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평소에 이제 시민들과 이렇게 이제 소통 노력도 하고 계신다. 뭐 네. 제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남원도 돈이 좀 모이고 사람이 있고 하려면 일자리 창출 중요하고 젊은 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 통해서 제가 이제 기대치를 가져보는 건 관광을 통해서 문화예술도시를 통해서 그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싶네요. 시장님께서. 예, 네. 저희가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예. 그 산업 분류를 보면 역시 문화관광산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그 유형무양의 자원, 소스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소스를 산업과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은 사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쪽에 바짝 흘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남원 하면 대부분 이제 광활로나 지리산을 떠올리는데 예. 꽤 많이 오죠. 그런데 그분들이 광활로를 봤을 때 시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남원을 이제 어디로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광활로 말고 또 여기 와서 조금 그 즐길 거리가 뭐 있는가. 네.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막상 그 마땅치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광활로원 중심으로 해서 가장 그 남원다운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 또 네. 뭐 한국적인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관광 인프라죠. 그걸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네. 지난 민선 5기 때부터 그 남원 예촌이라는 그 이름으로 명명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선 아주 양질의 최고의 그 한옥 숙박시설, 또 전통 문화 체험관, 예. 또 우리가 그 우리 남원에 갖고 있는 특산품을 특산품을 직접 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판매하는 그런 판매 전시장. 네. 또 옛날 정취를 느끼면서 음식을 먹거나 또 그 약주를 드실 수 있는 그런 체험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뭐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하는 것인데 남원 예촌 사업 또 남원이 또 그 문화 적인 그 유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드린 광활로 앞에 맞은편에 요천을 건너보면 그 한파우라고 하는 작은 군웅지 야산이 있는데 네. 거기를 그 남원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아트밸리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 뭐 소리는 너무 잘 아시는 남원의 통편지의 대자리니까 그렇죠. 거기 예. 소리를 즐기고 또 도예. 남원이 또 도예가 굉장히 그 성한 곳입니다. 네, 네. 과거에 그 일본에 있는 지금 사스마 도자기의 원주가 되는 그 심수관 선생이 건너갈 때 또 예. 남원 도공이 건너갔다고 전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또 해화로는 또 그 서울대학교 김병정, 학장님 예. 그런 분들 그래서 뭐 우리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드는 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문화 인프라가 정말 좋네요. 예술촌을 같이 만들어 주면. 예. 지금 관광을 이렇게 이끌어 올 수 있는 힘도 더 강해지고 또 그 오게 하신 분들을 여기에서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네. 묵어가고 여기서 즐기고 체험하고 결국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관광 소득과도 연계시키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제 희망을 좀 전해줬던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은 토론 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화장품 산업도 예. 돌파구로 말씀하셨는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네. 예. 그 남원에 이제 그 농업도 강하고 이제 관광도 이쪽으로 했는데 예. 하나 그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역시 기업이 좀 적다는 겁니다. 기업은 왜 필요하냐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오는 사람도 있어서 지금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을 맞춰 나가야 되고 또 더 할 수 네. 있으면 더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러면 기업은 또 아무런 기업이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네. 수도권에서 비껴난 멀리 있는 지역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남원에 어떤 산업을 하면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한 끝에 예. 지금 상당히 부분 있는 사람은 식품에 관련 산업입니다. 남원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하는 산업. 그 외에 남원이 가지고 있는 깨끗한 청정한 이미지, 네. 그 춘향이나 그 고전의 이미지를 맡들이면 화장품은 제조업이면서도 그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 그 이미지와 굉장히 연관된 있는 산업이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관련 기업이 상당히 영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한 대 이렇게 모아주어서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면은 네. 충분히 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친환경적으로 친환경 화장품을 클러스터화 시키자 이런 그 약속 공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노암산업단지가 금년에 6월 말이면 이제 만들어지는데 네, 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쪽에 벌써 한쪽에 들어와서 화장품 기업 공장을 짓고 있고 네.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한 5개 기업이 내가 들어와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데가 그렇군요. 5군데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저희가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들어올 수 있는 그 유인책을 지금 만들어 준 거죠. 예. 가령 이제 기본 공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CGMP 시설을 국가에서 예산을 따다가 만들어주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화장품을 저희가 그 이미지를 홍보시켜주고 네. 또 공동으로 이렇게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예.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면 기업도 다른 것보다 많이는 아니지만 남원에 네. 필요한 만큼은 유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 없어서 못 산다고 예.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그와 더불어서 남원에서 이제 화장품 산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춘향제 잘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